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세인트 존스를 갑니다. 세인트 존스. 어. 세인트 존스를 진짜 구라지고 인증할까요? 네. 봐봐요. 12시간 전. 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여름맞이 세인트 존스 호텔과 패키지 상품 판매 안 하나요? 이번에 남자친구가 강릉 여행 가는데 세인트 존스 호텔 가보고 싶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짜 불안해. 100개 넘게 왔어요. 어제 또 누구한테 연락 왔죠? 김우순한테. 아 맞아. 김우순 세인트 존스 판매 안 하냐? 그래서 세인트 존스를 내고치러 갑니다. 내고치러. 근데 사장님이 물렁물렁 하잖아 사실. 아 그렇지 않아요. 또 요즘 떠가지고 떡상해가지고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좀 다르고 내기를 준비했어요. 뭐 예를 들면 객실에서 보물찾기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 숙박권 뜯어내고요. 그다음 무료 수영장, 최저가 뭐 이런 거를 진짜 한번 기깔나게 한번 뜯어볼게요. 아 진짜 존나 싸게 한번 가보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말빠래기도. 네. 빨리 먹기에 나. 빨리 먹기에 피지컬, 피지컬의 정재열로 가야지. 피지컬에 나. 이렇게 가서 한번 부셔보자. 자 일단 뭐 저희가 오늘 온 거는 본론을 좀 얘기를 하자면 잠깐만 야, 오늘 이게 망고 빙수죠? 빨리 망고 빙수 아무것도 어필하려고 슬쩍 빨리 뭐 어필하려고 슬쩍 모형이긴 한데 올 때까지 이거 아 모자이크 해주세요 오케이 망고 빙수 10명 공짜 저희는 망고빙수 당도 12 이상 당도가 제일 중요해서 12 밑으로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10명 공짜 대신에 방금 내가 얘기한 거 편집 없이 그대로 놓지 다 나가줄게 다 나가줄게 오케이 망고 효과 좀 적어봐 적어봐 왜냐면 우리 오늘 MC 적어봐 형 우리 오늘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어떻게 벌써 60만 원 뜯었어요 네 50% 할인 10명 나머지 패키지 구매한 사람 방구빙수 50% 할인 오케이? 인정? 50% 할인 7년까지만 살고 다 먹어 오케이 그럼 몇 프로? 몇 프로까지? 담당자한테 통화해 아 또 담당자 챙기지 말고 부장님 방구빙수 몇 프로까지 해주면 될까요? 아니 이거 원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실컷 거리 그러면 한 30%까지는 어떠세요? 실성공! 하여튼 오늘 이제야 콘텐츠 취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알았어. 하여튼 저희가 늘 세인트 존스를 팔았었는데 네. 반응이 미쳤었잖아요. 또 해달라고 연락이 지금 계속 와요. 근데 언제 하죠? 좋은데 살 때 기분 좋게 사시고 나중에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에 달라. 추가요금 비싸다. 이런 거 좀 명확히 할 때. 소비자들은 살 때 15만 원 오 싸네 하고 사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네. 주말에 추가금 붙고 네. 연휴에 추가금 붙는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산다 그러니까 많이는 팔렸는데 주말 추가 있어요? 환불할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애초에 가격에 다 녹이자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성수기 기준으로 36만 7천 원인데 한 25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객실, 조식, 수영장 딴 거지 성수기인데 급성수기는 2인 기준으로 봤을 때 2인 기준 49만 9천 원인데 원래 그러니까 50만 원인데 우리는 거의 30만 원? 오우 근데 31만 우리는 급성수기 때 그냥 객실만 제일 싼 게 40 정도였어 지금 그것보다 싼 가격에 조식과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맞아 하여튼 가격을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세한 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엄청 쌀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 패키지를 보고 온 사람들한테 뭐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메리트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버거라운드에서 음식 추천을 누가 더 빨리 먹나? 오케이. 이기면 음식 두 명을 내 먹지. 가뜩이나요. 소식까지. 대신에 그럼 나도 직원 정도 지금 한번 먹을 수 있어. 아이,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반지께. 아, 형 반지 제대로 쓰네. 오늘 둘이 합친 거 말았지. 미리 섭외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키로 오세요? 120. 120이요? 의사 그랬어. 운동 운동하셨을 것 같아요. 아, 싫은 얘기하자. 싫은 얘기하자. 경찰이나 잘못 아파서. 싫은 얘기하자. 준비! 어쨌든 종목은 빨리 먹기니까. 빨리 먹기. 실험이나 네. 상관없으니까. 헬스에 상관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기면 안 받을게요. 쿨하게 딱. 오케이. 우리는 얻는 게 없어? 이 메뉴들에 대한 이제 홍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 한상차님 네. 만들 수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 예. 아, 내가 이번에 야심차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 와! 이거는 이번에 대박이네! 신메뉴. 그치, 이거 다섯 명. 오, 좋다, 좋다, 좋다. 다섯 명 공짜. 이거 대박인데? 야, 너 교체해도 돼. 네, 안 시켜요. 자, 준비하고 시작해주세요. 준비. 물러 옮기기. 야, 그러니까 빨갱킹 울으면 안 돼. 아가씨. 뭐해? 왜? 왜 앉아? 씹어, 웃지 마. 가자, 물 줘. 아, 빨리 못 드시네. 야, 이겼다. 돈가스 양이 너무 많아. 너무 커. 맛있어? 왜 빵 터져? 레이맨스. 와, 개무서워. 저희가 지면 나초 맛조를 저희가 30만 원어치 결제를 할게요 여기서. 아, 나 근데 좀 자존심 너무 상한다. 네. 네. 2라운드는 뭐냐면 여기 지금 해변가거든요. 네. 해변가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거예요. 뭘 걸고 할 거냐? 수영장 달리기 이용권이잖아요. 네. 지금 종일 이용권으로. 오션 종일로 바꾸는 거죠.
오케이. 네, 이분은 누구세요?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식음팀 앙빵의 사원 김미애입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입니다. 오, 네. 혹시 저희가 부정부패를 조사해야 돼서 달리기 관련된 어떤 경력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그게 부정부패야. 너무 아, 어떤 거 있으신데요? 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육상 선수. 아! 아, 그럼 어떡해요? 왔다. 아, 나도 몰랐어. 아까 그 친구도 왔는데 씨름 출신이래. 야! 야, 가능해. 야, 야! 자, 달리기나 느리면 상대방을 부숴버려서라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제가 준비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네, 네, 시장 네. 이러면 가면 안 돼요. 자, 준비! 시작! 야! 야, 야 가능해! 야, 야! 육상! 가능해! 나와봐, 나와봐. 전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할 줄 알았어요. 둘이 이제 처음 본 사이고 초반인데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그럼 여기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두 분이 근데 형제인가요? 비슷하네요 지금. 소리야, 내가 훨씬 슬림하지. 내가 훨씬 슬림하지. 자, 준비. 발 조심해야 될 텐데. 시작! 야, 개못해, 쟤! 아니, 오늘 한 거 30만원 주고, 방도 해주고. 아니, 씨, 우리 왜요? 우리 호구야, 뭐야? 자, 이렇게 2대 0으로 지금 세인트 존스 팀이 앞서고 있는데요. 마지막 3점짜리가 걸린 오케이! 이어 달리기! 오케이! 과연! 이어 달리기! 2대 0이잖아, 끝났어. 아, 3점 마지막. 마지막 3점. 원래 형 레크레이션 몰라요? 원래 레크레이션 메타 몰라요? 아니, 근데 이길 수가 있냐고. 우리가 다 둘 다 보다 빠른데. 선수 이어 달리기 어떻게 이겨? 아니,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왜 생각하세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길라고? 어떻게 이길 건데? 생각하고 해,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럼 이길 수는 없어. 어떻게든 막 한 번 더 뛰어봐야 돼. 자, 이게 육상 선수 반칙이니까 한 걸음만 뒤에서 뛰는 걸로 할게요. 아, 진짜 그건 있어야 돼. 아, 무조건 이겨보자. 화이팅! 화이팅! 돌아와야 돼. 오케이. 어떤 씨. 씨. 짝. 가자! 어, 너무 빨라. 와! 좋아! 제가 봤는데 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일로 오셨고 얘는 일로 왔다 이렇게 들었어요. 야, 한 번만! 이거 와! 안 돌았어! 안 돌았어! 안 돌았어! 안 돌았어! 안 돌았어! 안 돌았다! 안 돌았다! 우리 승리! 아, 제가 3점 내겼잖아요. 전 거는 몇 점인데? 1점 1점. 남들이 정하는 거야. 3대1로 아쉽게 세인트스 패배!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자, 공포의 3라운드 공3. 이번에는 무료 숙박권을 걸고. 네. 이거는 뭐 미리가 얘기가 된 거라면서요. 공부할 때도 뭐 미리 얘기가 된 거 된 거라고 들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박권 어떻게 드릴 거냐. 하면 여기에 무료 숙박권이라고 적혀 있는 중에 20장 있습니다. 네. 이 20장을 이제 김원성 대표님이 여기 숨기실 거예요. 못 찾아질수록 이득이겠죠. 다 무료 숙박권이구나. 그렇죠. 형도 근데 좋은 게 있어야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몇 개를 세인트 존스 배너를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자. 여섯 개째부터 찾으면 그때부터는 찾은 수만큼 하는 거고 여섯 개 미만을 찾으면 그 찾은 숫자만큼 배너. 오케이. 만약에 네 개밖에 못 찾았어. 배너. 네 개. 배너 네 개가 맥스네요? 아니 다섯 개가 맥스. 여섯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아 다섯 개. 자 시간 정확히 재주시고 우리 나가 있자. 어차피 여기 병을 안 쓰는 거. 자 준비! 잠시만요. 4분 30초 오파에 자 우리는 무조건 5개 이상을 찾아야 돼. 무조건 너는 시작하고 자 시작! 그거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구매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매하고 예약 날짜를 빨리 정해야 그 날짜에 불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네. 저는 제가 지금 다 당연히 해주려고 했는데 네. 너무 못해서 뭐라도 좀 하나 더 해드릴까 지금 생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김원성 찾아라 이런 네. 호텔에서 날 발견해서 네. 나랑 사진 찍든 뭘 하든 하면 네. 내가 즉석에서 하나씩 해줄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100% 해줄 수 있는 건데 욕말하고 오케이 택시지로 산 사람들 부패 야 근데 거덜내긴 했다 어 많이 했어 솔직히 이거 성수인데 오늘의 내기 바로 끝 밥 먹으러 가자 아 맛있어 개굴 개굴 먹어야 돼 개굴
지금 얼굴 안 보이죠? 어, 나 뭘 앞에 안 보이는데. 딱 잡아, 딱 잡아. 자, 자연학과 준비됐습니까? 자연학과! 준비! 입수!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